안녕하세요, 회원님. 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2년 만에 한 의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인터뷰 요청했었는데 계속 거절하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시 찾아왔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 무리한 게 아니라 답변을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바른 걸 밝혀줘야 되고 잘못된 걸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목적을 갖고 말이지. 그럼 인터뷰를 정정당당하게 좀 응해주시겠어요? 뭘 정정당당히 해요? 아니, 그러면 저희 그때 만드셨던 단체 한 의원의 말대로 올바르게 밝혀야 할 무엇에 대해 꼭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뉴스타파는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방위 간사 시절 실체가 모호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한 의원이 만든 민간단체가 자신과 보좌진, 새누리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데다 회원 중 20%는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한문화예술연구회 아시죠? 아니요. 여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제가요?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요. 아, 그래요? 또 신규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선교 의원은 뉴스타파가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으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 5억 중 사용하지 않은 4억 4천만 원을 2년 만에 반납했고 단체를 아예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오해 소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정화문화예술연구회 그 부분은 이제 저 해산을 했고요.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시민단체 등은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문체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서류상이나 이런 쪽은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우선 저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그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특혜 의혹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 후 2년 뒤 뉴스타파에 한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 새누리당의 그 수지 이쪽에 책임 당원이고 실질적으로 그 선거할 때마다 운동도 하고. 새누리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범진 씨. 그는 한 의원 측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 지역구에서 그걸 명의를 도용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은 내용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 뒤져보고 뉴스타파 그걸 이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라고 해서 본 다음에서 알은 거예요. 이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고민 끝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밝혀지겠구나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CGPD가 아무 말 얘기도 없고 뭐 다 끝난 걸로 하고 계속해서 이걸 덮어둔다고 한다면 제3의 제4의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축내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겠다. 상당히 좀 무겁지만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2014년 뉴스타파 취재 당시엔 정한문화예술연구회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게 맞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이거 취재할 때 전화를 드렸었어요. 네, 그때는 근데 그런 일 없다고 했냐면 그 한성기 그 의원님 박 문자를 뉴스타파에서 이러이러이러 한다고 하면은 그 가입한 걸로 2011년인가 뭐 가입한 걸로 총회를 한 걸로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이게 좀 여기 내가 2014년 11월 저희 취재할 때네요. 네. 요거 딸랑 요거 하나고 전화 통화 두 번 했어요. 이거 받으시고서 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조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이고 같은 당원이니까 그냥 아이 알았다고만 하고 끊은 거죠 기자님 전화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선교 의원 측의 사주를 받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문자를 발송한 비서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는 동의를 다 받았고 문자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그 동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저는 경찰에서 그 사람들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요. 단순히 회원 가입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고 모든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은 문자를 보내던 그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정합연구회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 혹시 정합문화예술연구회라고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아니 같은 사례는 더 있습니다. 그 한경정 의원님 집에서 보좌관 중 한 사람이 혹시 기자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렇게 좀 답변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고 해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당시 제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반문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 기자 신문기자 쪽에서 전화오면 뭐야 가입을 했다고 얘기하고 저희도 그 당시에 뭐 날짜까지 가르쳐주더라고 월하고 일까지 가르쳐주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새누리당 당원인 가족들도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회원 100명 이상이라는 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원 명부에서 무작위로 가져다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하고 저희 집 그 집사람이라든가 그것도 아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저나 이런 거를 경우를 보면 100명 정도 한다면 50명 이상 거의 다라고 봐야지. 이 씨는 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서민들은 단돈 빵 하나만 훔치고 뭐 좀 잘못해서 형사소추 받고 뭐 갑 중에 갑이라고 요새 계속해서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군다나 뭐 서슬이 18하고 친박년 뭐라고 해서 삼선까지 한 사람이 보조금도 뭐 유용을 해서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대체 한선교 의원은 왜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민간단체를 만들었던 걸까? 뉴스타파는 한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2주를 기다렸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밝혀줘야 되고 잘못된... 그러면 저희 최근에 뉴스타파의 제보자가 그 단체 회원이셨는데요. 그때 자기는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고 하는데 정말 다 동의를 글쎄요. 받고... 그거는 조사해보세요. 난 그걸 전혀 알지도 못해요. 자, 이게 지금 그때 박 비서관이라고 지금 한상규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이 보낸 문자입니다. 그 회원들한테. 난 이 문자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그건 따져보세요. 그리고 총 이때 뭐 뉴스타파에서 뭐 저 나쁜 시각으로 이걸 조사해 나가니까 예? 만약에 그 답변하는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총회에 가입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게 이걸 잊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예? 1월 9일은요. 이 박 비서관이 저희 뉴스타파의 단체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아 그럼 전혀 의원님은 모르셨습니까? 난 모르는 일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받고 단체를 그때 다 만드신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이번에 가족들까지도 자기네들이 지금 불법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불법이 없었습니까? 없어. 진짜 이제 그만해. 이제 아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거 하겠어? 아니 저희가 맨날 아 이렇게 하니까 저 뉴스타파에 아니 왜 미안하십니까? 이거 봐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조금은 부정수급 그렇지 안 된다고 하셨 그거는 문화부에서 다 해명한 바가 있어요. 아니 새누리당 당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제일 도전성이 단체입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국고 환수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불법이라면 환수해. 정말 그럼 됐죠? 지금 정말 불법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해. 하나만 더 그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의원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국고지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신청을 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수 명령을 내려야 될 그런 그 사안이고, 그리고 법률 위반도 지금 여러 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만큼 이제라도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